겨울철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아동용 점퍼의 모자에서 부착된 털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숏 마운틴 쿡다운과 블루독 마이 웜업다운, 베네톤 키즈 밀라농 롱다운 점퍼, 네파키즈 크로노스 다운 자켓 등으로 안전기준에 최대 5.14배가 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에서 흔히 역세권이다, 학세권이다, 뭐 숲세권이다 이런 용어들 종종 보셨죠. 역이 가깝거나 또 주변에 학원이나 또 숲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 혹시 붕세권, 호세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붕세권은 붕어빵이 있고 호세권은 호떡이 있는 역세권이란 뜻입니다. 이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붕어빵이나 호떡 파는 노점을 보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건데 오죽하면 SNS에 이 전국의 붕어빵, 잉어빵, 뭐 국화빵, 계란빵, 호떡 같은 각종 풀빵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동 풀빵 여지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인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 단돈 몇천 원으로 추위를 달래주던 겨울의 주전부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찾아서 헤매야 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서운한 마음까지 들기도 한데요. 자, 오늘 퀴즈는 이 겨울 먹거리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노란 빛을 띤 주황색입니다.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좋고 또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사과나 배처럼 칼로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손으로 쉽게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먹기도 편해요. 겨울에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글쎄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많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제주도에서 많이 납니다. 정답 아시겠죠? 정답과 함께 뭐 이것에 얽힌 사연도 좋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화면과 함께 게시판이 뜹니다. 이 게시판 통해서도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걸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축 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 확정을 한 거고요. 네. 살처분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당일 시세가 아니고 전월 평균가를 보상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돼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조금 그 당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살처분 돼지 매몰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좀 덜어주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지금 이제 이 돼지 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이제 밝힌 겁니다. 특히 이제 축사를 비롯한 관련 건축물의 편법 운영 이걸 이제 적발을 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 중단을 비롯해서 원상 회복 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제 뭐 뭔가 약간 좀 편법이라든가 불법 좀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요인들을 미리미리 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태양광 사업 지원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개혁 문제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 이것도 마련을 해서 내년 초에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오늘 내놨습니다. 예. 자, 이 경기도 주택가 인근에서 이 대기오염 방지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혹은 이 비산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억지시설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세먼지 이제 계절 관리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만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적발된 업체가 177곳이나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한 열흘 정도 일단은 이제 이 시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한 550곳 정도를 이제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4곳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행정 처분 조치를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보면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가 34건으로 나타났고요. 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례 이런 경우도 한 6건 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산먼지 방진 덮개라든지 방진벽 이런 것을 미설치한 사례도 한 67건 또 공사 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48건 폐기물 불법 소각 8건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네요. 네.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이 단속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배출을 하는데 어쨌든 좀 계속 이런 건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네, 뽑아야 되겠죠. 앞으로 좀 상시로 수사를 좀 하겠다라고 이번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안심이 앱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어떤 앱입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폐쇄회로 TV가 이제 세종시 내 한 2천여 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사용자 위치 기반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을 해서 위험 발생 상황 발생 시에 경찰이라든가 소방 쪽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연계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일 때 그 앱을 딱 작동시키게 되면 현장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CCTV가 이제 여러 곳에 설치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휴대 앱에서 촬영된 그 영상도 세종시 CCTV 관제센터로 바로 보내진다는 거고 네. 또 이 센터 근무자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곧바로 112, 119로 연계를 해서 인근 CCTV 카메라를 또 신고자 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시 촬영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사각지대 없이 이제 철저하게 그 위험 상황일 경우에 그 주변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좀 사각지대였던 곳에 지금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이용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치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안심 장소 도착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이 앱을 설치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러고요. 한 달 동안 이제 서비스를 좀 시범 운영한 뒤에
개선점을 좀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예. 합니다. 네. 밤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앱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 착공식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네. 먼저 어떤 의미인지 이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뭔지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뭐 해양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선박 뭐 이런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수리, 뭐 해양 플랜트, 뭐 일반 해양 관련 제조업도 있고 해양 레저 기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보면 이제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이거를 다 한 데 집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서로 좀 융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화 좀 시켜보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예.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행사를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벌써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예. 부산시 남구에 있는 우암부두. 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공사 착공식을 여는 거고요. 예. 우암부두가 1990년에 개장을 한 겁니다. 컨테이너 부두고. 예. 그동안 이제 뭐 역할을 하긴 했는데 부산 신항이 이제 그 가덕 쪽으로 이제 개항을 하면서 아무래도 물동량이 좀 이제 줄고 그래서 현재는 좀 약간 유휴화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둘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재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획이 된 거고요. 네. 2016년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그 다음 해 이제 첫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이제 지정 고시가 됐고, 네. 이제 작년까지 기존 시설물 철거 공사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기반 시설 공공사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절차고요. 여기 뭐 도로공원 주차장 같은 이런 기반 시설도 들어가고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해양 레저기기 장비 제조 업체라든가 선박 해양 플랜트 부품 뭐 부품 제조 업체라든가 뭐 기타 완성 제조 업체 이런 것들까지 네. 다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양 산업의 거점으로 좀 잘 커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5년 넘게 방치됐던 인천 남동 타워에 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창작 시설이 들어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높이가 한 122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적지 않은 사이즈의 그런 이제 타워인데요. 예. 2009년부터 민간에 개방이 돼서 전망대하고 여가 시설로 쓰이긴 했는데 2015년부터 뭐 전시관도 뭐 문 닫고 또 레스토랑도 문 닫고 이러면서 이 시설이 좀 방치되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청년 미디어 창작소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달 중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이제 해서 앞으로 여기서 뭐 영상 음악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1인 창작실, 녹음 부스, 또 다목적 홀, 카페, VR 체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어서 네. 이 남동구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오늘 퀴즈는요. 이 겨울철 먹을거리 가운데 노란빛을 띤 주황색. 제주도에서 많이 난 이 과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마침 이걸 또 드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드시면서 방송 들으면서 문자도 하시면서. 예,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2878님 이걸 드시면서 문자 보내신다고 김천에서 보내셨습니다. 바람 쌀쌀하게 분다고요. 7279님 난로에 구워 먹으니까 이게 더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난로에 구워 먹어요? 그렇게 어떻게 먹죠? 예, 어쨌든 뭐 감기에 최고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거를 까서 먹고 계시는데 난로에 구워 먹는다. 전 처음 들어봅니다. 1542님, 겨울이면 이거 껍질 말린 거, 그리고 칡 말린 거하고 차 끓여서 마시면 아주 감기에 효과 좋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7582님, 매일 아침 이삿짐 배달하고 있는데 잠시 갓길에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어릴 때 어려운 형편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어머니께서 시장에 쪼그리고 앉아 채소를 판 쌈짓돈으로 이거 한 박스 사오시면 저희 6남매 이틀 안에 다 먹었던 추억이 생각나요. 따뜻한 아랫목에 솜잎을 넣고 까먹으면서 TV 보던 행복했던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6남매가 한 박스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죠. 예.
앉아서 뭐 그냥 그때는 그렇게 군것질 거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뭐 10개 이상 너끈히 먹을 수 있죠. 손이 노래집니다. 얼굴도 노래지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그런가 하면 3695님 인생 이모작 하면서 제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적극적인 반대로 가지 못했어요. 광주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체감온도 아주 낮다고 꽤 쌀쌀하다고. 자, 사연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중반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끝날 때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 그리고 또 뭐 이 과일에 얽힌 여러 가지 뭐 추억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자, 지역 소식 춘천부터 가볼까요?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입니다. 춘천에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춘선의 교량 아래 공간이 변신을 했습니다. 바로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름하여 근화동 396 청년 창업 공간 P6입니다. 이름이 꽤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곳은 청년 창작자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핸드메이드와 메이커를 기반으로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춘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으로도 가득합니다. 네. 이곳 근화동 396 공간이 만들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이 경춘선 다리 밑에 이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뭐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396, P6 이런 게 다 뭐죠? 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전국적으로 철도 하부가 유유부지로 많이 돼 있고 부도 시민들도 공간에 대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와 철도청이 협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의 주소를 명칭으로 그대로 가져왔고요. 주소예요? 네, 근화동 그렇습니다. 396번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근화동 396-2번지인데 줄여서 예. 396이라고 합니다. 네, 춘천역과 남춘천역 사이의 다리 아래 번호가 P6인데 줄여서 네. 근화동 396인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하얀 컨테이너 30개동이 알록달록하게 쌓여져 있고 철도 소리가 들리다 보니 이색적이다라는 아하. 느낌이 가장 먼저 들 겁니다. 네. 각 14.8제곱미터로 비교적 아담한 공간이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꿈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공간을 얻을 만큼 기회도 큽니다. 아하. 이곳 근화동 396의 입주 기간은 1년, 이후 한 번의 연장까지 더하면 총 2년인데요. 그동안 각 청년 대표들의 사업을 키우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는 게 센터의 목표라고 합니다. 잠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표라고 한 3개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입주자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이 공간이 아닌 독립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시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다른 핸드메이드 혹은 메이커 분야 종사자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지역에서 핸드메이드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큽시다. 같이 좀 빨리 성장을 해서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큽시다. 빨리 좀 인지도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근화동 그 396 입주자들에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지원됩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예. 그 전에 전체적으로는 개별 입주 16개 팀, 프로젝트 2개 팀 해서 총 18개 팀이 있습니다. 네. 입주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메이드와 메이커 기반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2년 미만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고요. 혹은 춘천시에 거주자나 사업장애인 등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총 1년의 입주 기간 동안 팀당 최대 1,4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이 제공되고요. 네. 또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임차비, 사업 개발비, 홍보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4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으로 이런 걸 다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8개 팀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들인지 참 궁금해요.
네, 카페와 꽃집, 가죽 상점까지 다양한 수제품 상점과 공방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브릭이라는 천 종류로 다양한 옷과 생활 속의 용품을 만드는 분들 계셨고요. 꽃을 말려서 작품을 만들거나 향초와 비누 등 향기로운 작품을 다루는 분도 계셨습니다. 갤러리 같은 공간에서 전각과 서예를 하시는 분, 또 독특하게도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 등등 그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입니다. 비건이라고 해서 저는 채식주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채식주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대표님 자체가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고 싶었지만 이날 대표님이 계시지 않아서 참 아쉽더라고요. 비건 베이커리를 아주 인상 있게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톡톡 튀네요. 이 청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들의 꿈을 펼치는 재미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한다는 것에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이날 만났던 대표님들에게 근화동 396의 공간이 어떤 의미냐고 여쭤봤더니 예. 대부분이 소통의 장이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각자 다 다른 분야지만 창업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모이다 보니 어울리는 재미 속에서 다른 방법들이나 생각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각자의 작품에 녹여서 새로운 창작 방법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공간이 젊음의 거리가 돼서 손님들이 먼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잠시 어엿한 사장님으로 불리는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다가 다른 이제 회사 일을 하다가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저도 아직 믿기지도 않고 신기해요. 집에서 그냥 엄마하고 부인이고 했었는데 뭔가 조금 사회로 나가는 듯한 모습에 그냥 대견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서 지금 어쭈쭈쭈 받고 있습니다. 네. 놀러오세요. 저희 근화동 396에 많이 많이 놀러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사주세요. 교각 아래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근화동 396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근화동 396 요거 꼭 저도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춘천시내 어떤 그 전통시장을 이렇게 청년 창업 공간으로 개조해서 활동하는 곳을 좀 가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 어찌나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은지. 네. 예.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곳은 특히 또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멋지게 걸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에너지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춘천에 오셔서 이분들이 가진 행복의 힘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 또 청춘의 도전이 있는 곳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근화동 396 청년 창업 공간 P6 이름이 좀 깁니다. 그러나 근화동 396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순천으로 가봅니다.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예, 여수의 관광 명소죠. 이 낭만포차가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영업한 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요? 네. 이 낭만포차는 먼저 지난 2016년에 종포해양공원 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수 밤바다와 버스킹을 배경으로 이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쓰레기와 소음 또 교통난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가 시민들 의견을 듣고 낭만포차를 옮길지 말지 결정하겠다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당시 여수 시민 540명에게 물었더니 존치가 39.8%가 나왔고 네. 이전 또는 폐지가 50.9%로 나타났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전 장소는 기존 자리 종포해양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이 거론됐고 네. 그쪽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여러 번 깎이면서 예. 시민단체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이제 옮긴 지 한 두 달쯤 됐다고 하니까 한 10월 초에 이게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터를 잡은 지 두 달이 딱 경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상인과 주민,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 빨간색 포장마차 18곳이 줄지어서 한 곳에 밀집돼 있었는데요. 네. 평일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그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18명 선출을 해서 또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더 바다와 훨씬 가깝죠. 네. 그전에는 한 50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바닷가 쪽에 붙어있고 목포에서 왔어요. 친구들 너무 깨끗하고 그전에 비해서 그리고 아늑하고 음식은 맛있어졌어요. 저희 해물사만 먹고 있어요. 다 맛있어요. 좋죠. 바다, 불빛, 사람 얼마나 좋아요. 완전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 맛있게 드셨나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점포마다 시설도 다 새롭고 깨끗하게 잘 정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동식 운영 차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은 매일 이 차량을 손으로 직접 해양공원까지 밀어와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종포해양공원 한가운데서 이 차량들이 이 차선 한 개를 차지하면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 자리에서 고정영포차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점포마다 컨테이너 조리 공간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이 아니고 이제 거북선 대교 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기도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나아졌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도로 옆이면 아무래도 매연이나 먼지가 음식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전하면서 이제 갖춰진 공간에서 조리를 하니까 훨씬 청결해졌고요. 또 각 점포마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지면서 예전처럼 좀 비좁은 도로 위에서 다소 열악하게 음식 준비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고 나서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건 좀 해결됐어요? 이 부근도 관광지인 하멜등대, 빨간색 하멜등대가 있어서 아하. 주차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도로 한 차선에 차들이 점유하는 그 정도의 일은 사라졌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큰 방해는 없고요. 네. 이 낭만포차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그 생활권을 침해받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포차 이용객과 시민들 모두 긍정적인 평을 내놓는데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선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전의 문제점은 항상 뭐 민원도 많았다시피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교통 자체가 마비가 될 때가 많았거든요. 항상 그냥 택시로 대중교통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어수선하다고 해야 될까 그랬거든요. 새로 지금 이전한 곳은 컨테이너로 전부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이제 중간이 광장식으로 해서 뭐 버스킹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정돈된 느낌. 그래서 이제 깔끔하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주차나 쓰레기, 위생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낭만포차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인들은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수의 주요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 낭만포차가 지역민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옛 자리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천의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아, 메뉴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 왠지 좀 이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해운대 가서 그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한번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해물 라면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추억과 함께 아주 멋진 그런 여행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추억 하나쯤 남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각 3시 33분 됐는데요.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4322님, 어릴 때 먹고 난 이거 껍데기, 껍질, 이 부뚜막에 말려 한약방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 집 딸이, 한약방집 딸이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진짜 싫으셨겠네요. 처음 문자 주신 분이고요. 421님, 지난해 이 무렵 제주에 살던 친구에게 한 박스 받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제주에 친척이나 친구 있으면 이게 또 해마다 이거 받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분들은 또 꼭 보내줘야 한다는 그런 약간의 의무감 같은 게 있는지 저도 해마다 좀 받아 먹었었습니다. 1313님, 문병 오시는 분들 싸다고 박스로 사와서
설탕 넣어서 이거 청을 만들었다고 하셨네요. 어디 편찮으셨나 봐요, 이분은. 3074님, 10kg 한 박스 사두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먹습니다. 살도 찐다는데 조심스럽지만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과일이죠. 라고 하셨고 9878님 어린 시절 부모님이 과일 장사를 하셔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마침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1500님이 제주 애월읍 농장에서 마침 이거 수확 중에 문자 보내셨다고 하네요. 이 과일 많이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올해 그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쨌든 이 재배하시는 농가, 농민들도 힘도 내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4322-1313, 9878, 그리고 1500님 이렇게 네 분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겨울 먹을거리 가운데 노란색 빛을 띤, 노란 빛을 띤 주황색. 예, 손으로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서 아주 먹기도 편한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일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 많이 남아있습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4.9도로 출발해서 낮 동안에 영하 1.2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금 기온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가장 강한 추위가 내일 이어지겠고요. 따라서 현재 한파 주의보도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대관령과 철원은 내일 영하 16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영상 1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좀 오르긴 해도 여전히 낮 동안에도 한 자릿수의 기온으로 춥겠고요. 주말 휴일도 기온이 오름세를 띠긴 하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있겠습니다. 현재 한파주의보는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발효 중이고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더 내려앉으면서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이 기온이 4도에서 6도가량은 더 내려앉기 때문에 한파특보가 더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대설주의보는 울릉도 독도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 곳에 따라 1cm 내외로 눈이 좀 지나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은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후로 토요일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잠깐 지날 전망이고요.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괜찮은데 건조해졌습니다.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오늘 오전에 바뀌었고요. 서울과 경기 충북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쭉 건조주의보가 오전 중에 추가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KBS 날씨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조금 못 간 곳에서 수용차 관련 5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막 끝났고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5km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 수원 부근과 이후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서울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 부근 3, 4차로에 낙하물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해대교 1차로에서는 작업합니다. 서평택 나들목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방향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구간 정체고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막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방향 정체도 작업의 영향인데요. 양평 방향으로 문경 2터널 부근에서 3km 구간, 창원 방향은 충주 탄용터널 부근 2km 구간이 작업으로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 부근에서 하고 있는 작업으로 다부터널부터 동명휴게소 쪽으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함께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해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알파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보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오늘은 네 청주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청주시에 지금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문학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명칭 논란이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라고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관 명칭을 작고 시인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주라는 명칭을 따서 청주문학관을 할 것이냐를 두고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 이 이견 속에는 또 당위성이 있어서 사실 양쪽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고 시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문 시인인데요. 예. 우리 신동문 시인 같은 경우는 작고 우리 고향 출신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충북문학이 굉장히 척박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춘문예가 어려웠는데 네. 충북에서 처음으로 신춘문예 당선이 되면서 충북문학에 좀 활기를 불어넣었던 분이에요. 아.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항시로 시대에 참여를 많이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작가다 해서 좀 신동문 작가를 예, 충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문학관 명칭에 지역 네. 이름을 쓸 것인지 작가 이름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논란인데 이 구체적인 그렇죠. 양측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동문 문학관 측은요. 이 작가의 어떤 투명한 족적이 좀 밝혀진 만큼 신동문 작가를 이름을 내세워 사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역의 이름을 쓸 경우는 좀 구체성이 결여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학관 건립의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신동문 문학관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청주문학관을 좀 하자는 의견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걷는 이 건립하는 문학관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을 위한 문학관보다는 많은 청주의 작고 문인들을 위한 문학관으로 건립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견해죠. 그러니까 뭔가 공적 시설이어야 되고 또 뭔가 종합문학관으로서 좀 활용되게끔 그쵸. 지역 이름을 네. 쓰자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네. 의견이 나뉘면서 청주시 네. 입장도 좀 곤란하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지자체 단체장이 문학관을 건립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문학관은 세워야 되는데 이 시작부터 이제 명칭이 서로 의견이 안 맞지 않다 보니까 일단 추진을 하되 양쪽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예.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하. 전국의 문학관이 꽤 되잖아요. 한 100개가 그렇죠. 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네. 거기서 이렇게 작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작가 이름을 쓰고요. 예. 지자체 명칭을 쓰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도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창작자를 지원하는 또 작가 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문학관이라 해서 단순히 어떤 뭐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유명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의 경우는 좀 활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네요. 사람들에게도 네. 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러고 보니까 지역 네. 명칭을 쓰는 문학관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작가 그렇죠, 이름이 대부분은. 더 많은데 그러면 네.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이렇게 뭐 작가 이름이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한데 청주에서 네. 다른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이런 의견이 나오는 데는요. 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지금 신동문 작가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지지가 못했어요. 네. 활동 범위가. 왜냐하면 이 시인이
군부 정권에 좀 저항하는 의미에서 절필을 하다 보니까 80년 이후에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문학적 성과가 좀 덜하다. 네,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뭐 유명인 작가 같은 경우는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배경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이 별로 없다. 뭐 이것도 하나의 네, 이유가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 지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네. 쪽으로 좀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까? 일단 문학계 입장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 요즘 추세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대신 명칭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일단 문학관을 명칭보다는 좀 더 장단점을 따져보자.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문학관을 좀 마케팅해서 어느 곳이 나은지를 또 조사를 하고 시민들하고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이름 짓는 네. 게 또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학관을 네.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이름 결정 안 나면 네. 뭐 문학관 세우는 거 무산될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2020년까지 건립은 하니까 예. 부지도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무조건 하는 문제는 거군요. 네, 건립을 하는데 지역에서 좀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러게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문학관 건립을 확정하는 데 어떤 지역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문학관을 왜 건립하는지 그리고 뭘 보여줘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좀 더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름 빨리 결정하시고 지금 말씀 이 네. 말씀하신 이 내용에 좀 더 많은 네. 아이디어들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2월 들어서 처음 맞는 목요일인데 자 네.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천.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천이 요즘처럼 이제 국제관계가 복잡한 시절에 떠올릴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 이천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반도 상황만큼이나 복잡했던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뭐 외교적으로 담판을 짓거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익이 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해서 네. 생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천이 고향인 역사적 인물 누굽니까? 바로 서희 선생입니다. 아, 그래서 담판 얘기를 하셨군요. 서희의 담판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천 출신인데요. 사실은 그 서희 집안 전체가 이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본관을 얘기를 할 때 서 씨는 이제 이천 서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천이라는 지명도 서희 가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원래는 이천이? 원래 여기가 이제 한산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딸려 있는 조그만 고을이었는데요. 예.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비가 내렸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복하천이라는 개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울에 물이 불어서 이 군대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막 이렇게 네.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서목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군사들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잘 아니까 예, 길을 안내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그 견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왕건이 이 큰 물을 건너서 이로움을 얻었다라는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섭대천이라는 말에서 예. 그 앞글자와 맨 뒷글자를 따서 이천이라고 이섭대천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런데 예. 이 물길을 안내했던 이 서목이라는 인물이 서희 선생으로 보면 당숙쯤 되는 네. 당숙 어른이 되는 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천서 씨하고 또 이천이라는 고을 그리고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서희 가문하고는 아주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을 오늘 겁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천의 유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네. 자 그러면 서희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 좀 짚어주세요.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서희 하면은 이제 뭐 단판 이런 것들로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그 이전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희는 이제 고려에서도 굉장히 이제 명문가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네. 서희 아버지 서필, 그다음에 서희의 아들인 선울도 모두 이제 고려에서 이제 재상의 반열에 오르는 굉장한 어떤 집안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희는 특히 외교 부분에서 큰 어떤 공적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기가 좀 죽기는 하는데. 왜요? 왜 기가 죽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 이제 그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되고 나서 그때 과거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안만으로 어떻게 보면 관료가 될 수 있었지만 과거를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을 썼던 게 바로 뭐냐면 마침 일어난 송과 외교 관계를 이제 네. 그 설정하는 작업을 이제 서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송이 건국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이제 고려에서는 한 두어 번 사신을 보낸 것 외에는 별도 외교 교섭을 하지 않습니다. 음흠. 이때 이제 서희가 넘어가서 이제 외교 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뭐라고 좀 힐난을 했겠죠. 네. 왜 이제서야 오느냐 그랬더니 송과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 거란족이 있어서 오고 가기 힘들고 아하. 또 우리나라에 정변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송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식과 겸손함, 예의 이런 네.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송에서도 흔쾌히 이제 외교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락을 하면서 고려와 송의 어떤 관계를 이제 정립했던 인물이 아하. 또 서희이기도 한 거죠. 예. 지식은 뭐 워낙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인물이라고 앞서 말씀하셨고 겸손 예의는 어떤 명문가에 흐르는 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겸손함이라는 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교섭에 대해서 송과 고려가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냈을 네. 거라는 거고요. 짐작하겠지만 송은 당시 이제 요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고려와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네. 이제 어느 정도 알고서 이 외교 관계를 유지가 어떻게 설정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 이 서희 같은 인물이 정말 필요한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어차피 이제 국가가 보통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보다는 네. 다자 외교가 굉장히 맞아요. 복잡해지는데 당시 고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진족, 거란족, 송,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 또 바다 건너 외까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관통하는 네. 뭔가 어떤 그 지식과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서희가 세운 업적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제 993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나라의 1차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소선령인데요. 네. 이때 이제 그 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에서 고려에서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선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복하려면 빨리 오지. 화의는 무슨 네. 화의냐. 이러니까 이제 고려 조정이 그냥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항복하자. 투항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경 이북의 땅을 주자. 네. 그렇게 하면 저들이 그걸 갖고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려 내부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주는 걸로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리고 네. 심지어는 서경 지역에 있었던 군량미를 일반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어허. 겁니다. 전쟁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서경을 주면 다음에 예. 그럼 개경 이북 달라 그러면 개경 줄 거고 그럼 개경도 달라 그러면 줄 거냐 아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서희 이지백. 아, 이런 그럼 항복하자고 인물.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소수의 사람만이 항복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할지론도 안 되고 우리는 아.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요 나라를 좀 물리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혜를 발휘했군요. 네. 항복도 할지도 아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신이 갔는데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네. 서희가
직접 나섭니다. 그 단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단판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서기 단판.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요 나라가 그다음에 네. 너희들은 신라를 계승한 나라니까 서경 이북에다가 내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분론을 갖고 싸운 거죠. 네. 항상 외교 단판은 처음에 명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서희가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그다음에 평양이 우리 도읍지다. 그러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선영은 어쩔 수 없이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니네 왜 멀리 있는 송나라랑 외교관계를 맺고 가까운 우리랑 외교관계를 맺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서희가 중간에 있는 여진족을 없애면 네. 좋은데 니네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없애지 못해서 길이 막혔다. 네. 니네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우리는 여진족을 없애겠다. 사실은 고려는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펴왔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판에서 소선영이 허락을 하고 물러나게 나면서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까지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려는 사실 이제부터 군비 준비를 하게 돼서 거란의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예. 이때 얻은 땅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도 침략군하고 싸우지 않고 보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영토까지 이렇게 넓힌 데는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거의 전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국제정세를 관통하고 예. 적의 어떤 의중을 파악했던 서희의 외교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를 두고 칼보다 무서운 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평도 들었습니다. 네네네.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이천에 가면은 이런 서희 선생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테마파크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서희 관련된 역사관이라든지 여러 조각도 볼 수가 있고요. 설봉서원이 서희 선생을 모신 또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고장 역사 이야기 이천이 고향인 서희 선생 만나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겨울의 대표 과일 바로 귤이었습니다. 맛있는 제철 귤 제대로 먹기 위해서 이거 사실 보관을 잘해야 되죠.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이 썩고 무르고 곰팡이 나는 걸 좀 피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귤이 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박스 받으면 신선한 귤 또 그렇지 않은 귤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좀 이렇게 씻어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보관하면 아주 오래 먹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를 칸칸이 좀 신문지를 이렇게 좀 깔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치를 잘해두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달고요. 예, 그렇게 보관한 뒤에 먹으면 귤 맛이 더 달고요. 자, 문자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은진 씨 제주도 대정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창 이 과일 귤 수확 중에 문자 보내셨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이 귤맛 그 무엇보다도 짱입니다 하셨고요. 9601님 딸아이가 예비사위랑 제주 관광하고 맛있는 황금향이라는 걸 택배로 보내줘서 먹었는데 아, 또 색다른 맛이라고 하셨는데 한라봉, 천혜향 그리고 레드향까지는 제가 먹어봤는데 황금향은 뭐죠? 먹고 싶어요. 더 맛있다고 하는데. 자, 0379님은 군대 시절 제주의 귤농사 대풍년인 적이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귤을 먹다 보니 꿈에도 귤이 나오더라고요 하셨고 1239님 부산입니다. 어릴 때 한 박스 옆에 끼고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단맛보다 신맛이 더 느껴져서 한 개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9601 그리고 오은진 씨 1239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분들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